약간 대학생 느낌. 느낌 있죠. 네. 진짜 딱 남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 아니에요? 네. 화사하다, 화사해. 그런 느낌? 대학 잡지에 네네네, 커버 맞아요. 모델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대생 느낌이 물씬 나고 청순하고 귀여운 상이시라 아이고야, 이런 분들이 캠퍼스에 등장하면 난리 네. 나요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멀리서 있다. 캐리어 여기다 놓고. 아, 네. 캐리어 여기다 놓고. 아, 네. 저 다 비슷한 캐리어. 이쪽으로? 아, 네. 이쪽으로?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뭐 그냥 뭔가... 반 끌려서 저기 네. 앉았어요. 아, 지금 101호 분 이렇게 본 거 보셨어요? 도와주네요. 너의 목소리만 너무 좋아죽네, 좋아죽어. 좋아죽어, 좋아죽어 그냥. 네. 어우, 눈빛이 입꼬리가... 지금 꿀이 막 네. 꿀 레이저가 쭉 나가고 있어요. 볼이 발그레 상기가 됐죠. 약간 사랑에 살짝 빠지신 느낌? 네, 빠졌어요. 외모가 자기 이상형에 가까우면 후광 효과라고 있대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성격까지도 아,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대요. 어허. 싱그럽다, 대학생 같아요. 싱그럽다란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거네요. 저기 어색해서 처음 오면은 네.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걸 세 마디씩 하기로 했거든요. 세 마디요? 네. 아, 하이, 헬로, 반가. 하이, 헬로, 반가. 하이, 헬로, 반가.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, 게임. 방금 막 생각 순발력, 센스가. 되게 어리실 것 같아요. 아, 저요? 어. 나이는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. 되게 어리실 것 같아요. 하이, 헬로, 반가에서 뭔가 확 젊음의 기운이 확 내려졌어요. 상큼하게 느껴졌군요.